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로블록스 담험을 하고 있는 교생 박사입니다. 하하하하. 오늘은 킹피스에 재밌는 버그가 떴다고 해서 같이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할로윈 업데이트는 언제쯤 출시가 될지 바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그. 오호,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빗빙 열매를 먹을 수가 있겠구만. 다음 각성 후보로도 굉장히 기대를 받고 있는 빗빙 열매인데요. 오늘은 요 리메이크 빗빛을 가지고 굉장히 유용한 버그를 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빗빛이 쓸만한 열매인지 데미지 좀 알아봐야겠구만. 오호. Z6000에 X스킬은 거의 3만 정도의 데미지. 궁극기 V스킬 간다! 오! X스킬의 데미지랑 비슷하게 거의 3만 정도의 데미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역시 자연계 열매의 장점은 이렇게 사냥하기 편한 패시브가 있다는 점.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제보해주신 빗빛 열매 각성 버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빗빛 열매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단점이 한 가지 존재라는데요. 이런 식으로 스킬을 사용하는 중에는 이동이 불가능한 열매인 거 알고 계시죠? 이번 제보는 이런 스킬들을 사용하면서 이동하기까지 가능한 그런 랭커 전용 버그라고 합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자, 지금 보시면 C스킬을 사용하는 도중에 무빙까지 가능해진 모습입니다. 오호, 게다가 소루까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모습이군요. 아니 이게 뭐야, 점프까지 되는구만. 아니 이러면 진짜 PVP에 좋기는 하겠다. 저렇게 피해주다가 간다. 이런 식으로 공격도 가능하고요. 가미나리의 고기유 이치누카다. 그렇다면 오늘은 번개의 호흡 능력자가 될 수도 있겠구만. 저렇게 써주고 C스킬 바로 무빙하면서 이렇게 스케일 대기도 해줄 수가 있고요. 저렇게 뒤로 빼다가 간다. 오호, 확실히 빗빛 열매를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버그인 것 같구만. 빗빛 열매의 특성상 거리가 좁혀지면 굉장히 불리해지는 열매인데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하면서 거리를 두고 레이드나 PVP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호, 이번 버그는 확실히 익숙해지니까 훨씬 더 컨트롤이 좋아지는군요. 이렇게 피해주고 C스킬 간다. 오, 아니 이러면 진짜 맞을 일이 없겠는데. 간다 킹피스 제니츠. 이 버그를 쓰기 가장 쉬운 방법은 스킬을 쓰고 바로 대시를 해주시면 되더라고요. 아니 그나저나 할로윈 업데이트 이벤트가 곧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던데. 일단 다이노님과 드라곤님이 굉장히 열심히 작업을 해주시고 계신 모습이었고요. 마침 테스트 서버 날짜도 최신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오호, 불피에서는 벌써 할로윈 떡밥이 공개가 된 모습이로구만. 초록색깔 능력이 신규 열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의 로블 유저분들이 이 고스트 열매가 나올 것으로 추측을 하고 계시던데 지금 상황으로는 킹피 빼고는 대부분의 게임에서 이 캐릭이 출시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스킬들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유령 패스를 소환하게 되고요. 이 유령들을 조종해서 데미지를 입히는 방식이 캐릭터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평소에 직접적인 타격보다는 이런 소환물을 이용한 능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을 수 있는 열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갖고 싶다. 아니 이건 블록스 피스인 것 같은데 새로운 할로윈 컨텐츠를 만들려나 보구만. 지금 보면은 무슨 잔디깎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템 파밍을 하는 건가? 자,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통해서 날짜 추측을 해보았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올 전부터 이벤트가 시작됐기 때문에 다음 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오호, 요거는 불피뉴스인데 왜 나루토 스킬이 등장한 모습이구만. 원피스처럼 능력이 있던가? 아니 저건 나루토의 사스케 스킬인 것 같은데. 자, 오늘은 킹피스 특별판 새로운 업데이트 버그와 할로윈 소식들을 리뷰해보았는데요. 이번 주말에 엄청난 소식이 뜰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같이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변 참여나 궁금하신 컨텐츠는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